열어봐요? 아 뭐야? 아 이 돈 뭐야? 이게 뭐야? 오늘의 미션 드디어 시작된 젬라호텔 철가방송 퀴즈와 상금을 들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가세요. 철가방송 명함을 돌리며 젬라호텔을 홍보하세요. 퀴즈 배달 왔습니다.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언어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저보고 돌리라고요? 이만큼 다? 네 일단 이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빨리 어떤 분인지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지금. 저는 지금 영광씨 사연을 보내주신 영광씨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봤는데 상당히 잘생겼어요. 그거 보면서 그랬거든요. 오,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MVP 시스템 테크 플랫폼의 이영광이라고 합니다. 이영광씨?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라이브를 꾸준히 해왔던 열혈 팬인데요. 저희 팀분들과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잼라어택 참여하게 되면 잼 누나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실화인가요? 이렇게 사연을 직접 보내주시기도 했고 또 저희 실물을 또 궁금해하신다고 하니까 자신 있거든요. 실물로 실물로 봐야 된다는 점? 자신 있거든요. 확실히 화면은 그래도 어쨌든 조명이 있고 어느 정도 약간 비현실적인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송출이 되잖아요. 화면이 이게 하얗게? 근데 이게 진짜 인간이잖아 내가. 근데 저는 진짜로 근데 화면보다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영업을 하는 거죠. 잠깐만 이거 상실. 빵. 여기 왔어요. 왔어요. 원래 같은 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드디어 오늘 젬라어택 첫 사연의 주인공이 있는 네이버 MVP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 이형광 씨를 찾아야 되는데요. 찾았다 젬러. 저기 사연의 주인공 이형광 씨가 보이거든요. 제가 정말 조용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배달 왔습니다. 퀴즈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만나 뵙게 돼서 전남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안 터지잖아. 아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이 오늘 함께 퀴즈를 푸실 MVP X86 서버 운영 팀원분들 맞으시죠? 네. 네. 어떻게 잼라어택에 또 사연을 응모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잼 누나를 꼭 실물로 뵙고 싶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크지만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같이 일하면 빵! 일단 상금 100만 원도 꼭 갖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기를 먹게 네. 아, 수고. 이 정도 인원으로 한우 먹으면 끝나지 않나? 우리 팀원들 중에서 퀴즈를 제일 잘 맞힐 것 같은 사람을 좀 속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지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왜 이렇게 몰표예요? 마지막 문제, 정답은?
알방의 첫 번째 잼라어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잼라이브와는 조금 다른 잼라어택의 룰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퀴즈는 7문제입니다. 각 문제별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획득한 상금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에요. 바로 오늘의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가 좀 많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많이 얼어 계신 것 같아요. 좀 긴장되고 그럴 때 대표님 많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에너지 충전도 할 겸 한번 구호 신나게 신명나게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 say 원기, you say 충전, 원기! 충전! 원기! 충전! 아 좋다. 대표님이 나중에 다 보실 거니까 빵.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퀴즈 도전자 어떤 분이시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퀴즈 도전자는 김수인님입니다. 네, 1번 문제는요 상금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공개해 주세요. 직장인들의 언어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급식체, 급여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정답 무엇입니까? 급여체. 급여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번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급여체 정답 맞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낮죠? 너무 쉽게 맞춰주셨는데요. 급여체 예시가 있습니다. 수정 요청 드립니다. 피드백 요청 드립니다. 크로스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급여체 예시가 되고 있네요. 모두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일을 할 때 디펜던시가 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빵! 맞춰주셨기 때문에 5만 원은 획득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의 도전자는 바로 하령님인데요. 이번 문제 역시 상금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를 만나보기 전에 짧은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잘 집중해서 보고 맞춰주세요. 영상 플레이! 난 네가 좋아. 수록내시. 널. 자 보셨죠?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에서 마지막에 조성모가 한 말은 무엇일까요? 널 쥐어받고 싶어, 널 꼬집어주고 싶어, 널 깨물어주고 싶어. 이번 문제 역시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이에요? 아무래도 좀 문맥상 맞는 걸 골라주셔야겠죠? 자 정답 골라주셨나요? 네. 정답은? 널 깨물어주고 싶어. 깨물어주고 싶어 골라주셨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요? 깨물어주고 싶어!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나이대가 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광고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광고 패러디 가능하실까요? 오 마이 갓. 저와 네. 함께! 나도 하기 싫어! 우리 초록매실 관계자님들 보고 계신가요? 음악도 없이? 난 네가 좋아. 왜? 같이 하는 거잖아. 널 깨물어주고 싶어. 빵.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문제도 맞춰주셨기 때문에 상금 5만 원 획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 도전자는 바로 김예슬님입니다. 우리 예슬님이 이번 문제도 잘 맞춰주셔야 될 텐데 이번 문제는 상금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바로 1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면서 3번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힘들어도 웃어본다. 위에 하상욱 시인의 시 제목 무엇일까요? 부장님 개그, 다이어트, 퇴근길. 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잘 유추해 보시면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